한동안 워존 모바일 관련 소식들이 임팩트가 없는 소식들이거나 소식 자체가 나오지 않아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워존 모바일 관련 소식들이 공개되었기에 오늘은 이 공개된 정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로 액티비전 공식 사이트와 트위터, 그리고 각종 유실러들에 의해 공개된 콜 오브 듀티 시리즈 다음 계획의 공개입니다. 우선 첫째 주인 9월 16일부터 17일은 얼리 액세스 플레이를 플레이스테이션으로, 18일부터 20일은 오픈 베타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진행하며, 둘째 주인 9월 21일부터 23일은 얼리 액세스를 엑스박스와 PC, 오픈 베타 테스트 때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진행, 24일부터 26일은 오픈 베타를 진행하지만 모든 플랫폼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워존 모바일의 정보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워존 모바일은 AOS 기기에서 게임 플레이가 불안하며 iOS 기기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소식입니다. 워존 모바일은 AOS, 즉 안드로이드 기기보다 iOS 기기를 사용하는 게더 나을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최적화 작업을 통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워존 모바일의 알파 테스트, 즉 프로젝트 오로라의 1.3.0 패치에서 추가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로드아웃 섹션, 미니 로얄이라는 신규 모드와 신규 컷신 인트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UI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식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수 있을 만큼 퀄리티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네요. 네 번째는 굴라그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이카님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 한번 플레이 영상을 확인해 보니 예전에 제가 예측했던 새로운 룰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 룰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영상은 제가 상단 링크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장투하에서 M4A1과 진화방패를 꺼내 전투를 진행하는 영상인데요. 무장투하를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이 많았는데, 데스매치 모드가 있다는 소식이 돌고 있어 만약 데스매치가 있다면 무장투하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도 상단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워존 모바일 관련 소식들을 약간이나마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토록 궁금했던 무장투하의 구현, 그리고 9월 15일에 콜옵 시리즈의 오픈 베타, 얼리 액세스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